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노지고추 2.5m 키를 갖고 있는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현재 8월 5일 오후 1시 30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 현재 궁금해서 들러봤더만은 우리 방우연 농장주께서 한번 줄을 한번 더 매셨습니다. 현재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매셨습니다. 일곱 번 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대략 한 50cm 이상의 키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덟 번째 줄을 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이 파이프 보이는 것은 지주대를 두 개를 연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주대 높이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m 30 부분입니다. 이게 짧아서 한 개 더 설치한 모습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한데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작년처럼 추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현재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보면은 조만간에 또 수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수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고추도 크고 붉게 착색이 잘 됐습니다. 탄저병도 보이지 않으면서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착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고추 꼭지는 따지 않고 열매만 딱 수확을 하십니다. 이렇게 따야 고추가 잘 마른다고 합니다. 아주 과육 껍질이 두껍습니다. 느낌이 딱 오면 두껍습니다. 고추 사이즈 크다 보니까 근대도 많이 나가죠. 또 가슴을 많이 치고 이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무게, 근대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보지 못했던 농가를 위해서 이 제시 거리가 1m20입니다. 현재 풀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잡초 하나 없습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는 정확히 한 뼘, 두 뼘 해서 정확히 40입니다. 현재 고추 대공도 상당히 굵습니다. 제 엄지손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대공이 좋다 보니까 계속 굵습니다. 상단부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굵은 고추가 현재 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치벌레 피해라든지 또한 바이러스 그런 피해, 칼라병 이런 것, 탄저병, 이 가뭄에 칼슘 부족 현상이 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3, 4, 5회 정도 연미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칼슘 결핍 장애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추 열매 제 끝부분에 여기에 칼슘 결핍 장애가 하나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착과량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양호하다. 여기도 이제 저번에 작업하시고 빠진 거네요. 빠져서 이렇게 꽂아 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죠. 고추 따고 난 다음에 꼭지 꼭지가 이렇게 혼자 외로이 달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봤던 제가 계속 2년간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밭이나 이 밭이나 똑같이 키가 컸고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만의 노하우가 있다. 방아 개수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거를 하십니다. 제거하시고 첫 번째 방아다리 첫 고추 따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분은 따지 않고 이렇게 열매가 다 익으면 따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방아다리 땄던 따려고 난 다음에 흔적이 남아있죠. 개수를 제거하는 목적은 이 탄저병과 이런 병원균들은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탄저가 습도를 좋아합니다. 과부모하면은 습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탄저균이 더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통풍 능력, 또한 고추 키가 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어떤 그 힘을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수를 다 제거하는데 보통 심고 25일 지나가지고 개수를 제거하시는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반대편의 라인도 다 보입니다. 저 위쪽에 반대편 라인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쪽 부분에도 고개 숙여서 보면은 얼마나 고추색이 나타났는가, 깔이 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저 멀리까지 전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의 통풍의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탄저는 습도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습도를 없애야 된다. 그게 바로 대공대공 사이에 제시 관계를 이렇게 심고 개수를 25일 후 이후에 제거함으로써 통풍 능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점적 관수 라인을 가동하고 있죠. 각 라인마다 점적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추 대공 바로 밑에다 까셨는데 지금은 고추에서 이 바깥쪽으로 이 경사면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공 바로 밑에 해가지고 하니까 물이 끓는 현상이 올 수가 있다. 비닐 속에 낮 온도가 60 내지 80도가 됩니다. 여기에 낮에 여러분들이 점적을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물이 끓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삼겨버립니다. 삼겨버리기 때문에
저녁에 관주한다. 그때 외기 온도가 서늘어지기 때문에 그때 관주하면은 이 토양 속에 이 온도가 끓지 않고 나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그 고추 대공 바로 밑에 놔두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측면 사립 부분에 점적 라인을 설치하니까 훨씬 더 좋다. 또 뿌리 밝은 또 수분을 다 이동하기 때문에 더 잘 된다는 목적으로 이 사립면에다가 점적 라인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최초 심으실 때 300평 기준 잘 발효된 퇴비 50포, 21, 17, 17 복합비로 5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아엎고 이분이 심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0일, 25일까지는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5일 만에 개순을 따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시면 판매를 못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때까지 소독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추밭을 소독하실 때 아래 위로 상하로 이렇게 방지하십니다. 고추키가 한 2m 넘다 보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방지를 하신다. 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약이 사이사이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저나 담배다방 피해도 현재 육안에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6월 말까지는 질소 성분이 많은 즉 29- 질소질 비료를 관주를 하시고 7월경부터는 착색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가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관종비를 관주하십니다. 관주 이 간격은 보통 10일 한 번인데 회당 1시간 정도 관주하시고 40분은 맹물을 관주하시고 나머지 20분은 500g을 넣어가지고 관주를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현재 많이 이 가물고 날이 너무 뜨겁고 하다 보면 고추에 증산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추 잎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간격으로 관주하고 관주 시간도 대략 30분을 더 증가시켜서 관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방송 연속 두 번, 세 번 고추는 질소를 많이 요구하는 다비성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기량성인 C의 흡수가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억제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특히 수을 연민시비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붕소비를 여러분들이 칼슘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연민시비를 하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치한 파이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cm 정도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같은 날씨에도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략 18cm 정도 남고 고추키가 다 성장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생육이 상당히 좋고 고추 1과당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착색 발련도 잘 되고 있습니다. 착과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키도 상당히 많이 크고 현재 병해충도 크게 육안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